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게임방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오늘은 여러분에게 Force Reboot이라는 게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내일부터 아니면 오늘부터 이 영상 나올 때부터 Steam Early Access 중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Roguelike FPS예요. 아주 재미있는 그래픽으로 음악도 참 재미있고, 그리고 우리는 WASD로 캐릭터 옮기고 슬라이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VP 버튼도 있습니다. 이 게임의 아주 재미있는 점은 여기 방에 들어있을 때 헬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적을 잡은 것으로 헬스 회복하고요. 그리고 레벨 끝난 다음에 바로 시간 맞춰줬어요. 레벨 끝난 다음에 우리는 퍽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그냥 도탄탄약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근데 그 속성 항상 탄점도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헬스 회복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런 무기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냥 한번 이 도탄탄약으로 계속해 봅시다. 그리고 왼쪽 밑에 보면 계속 헬스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진짜 빠르게 나가야 돼요. 빨리 이미 60? 오케이. 나이스. 전 이 게임의 그래픽은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미 죽었어. 네, 이거는 그냥 그 메인 스크린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드가 있어요. 러쉬 모드도 있고, 이거는 그냥 모든 문이 열어 있고, 그리고 헬스 훨씬 더 빨리 떨어져요. 그리고 무슨 무한 모드도 있고, 아레나도 있어요. 아직 VIP 중이에요. 근데 우리 한번 계속 좀 해봅시다. 네, 나이스. 네, 그냥 이거는 그 회피 버튼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슬라이드예요. 그리고 우리는 조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제작은 버튼도 있어요. 근데 진짜 되도록 빨리 레벨 깨야 돼요. 그리고 저걸 잡아야 돼요. 나이스. 저는 아직 두 번째 랩으로 갈 수는 없었어요. 나이스. 더블건. 오케이. 우리 그만 이거 한번 써봅시다. 좋은 업그레이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봐. 어디야? 끝. 아가 곳이 어디야? 사람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거 못 봤어요. 나이스. 빨리 나가자. 지상자도 왔고. 네, 그리고 이 게임은 그 25일에 8월 25일부터 Steam Early Access예요. 그래서 데모 버전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랑 한번 직접 해보고 싶으면, 거기 무슨 단점이 있어서 직접 해보고 싶으면 그것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뭐 Steam으로 가보세요. 그리고 관심 있으면 그건 항상 되게 기발자 이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건 그냥 그 위시리스트에 게임 추구한 것이, 그것도 항상 참 좋은 것입니다. 오! 뭐가 있을까? Damage up with every hit. Slower enemies. 그레네이드가 수류탄 무기 있지만 데미지 랜덤이에요. 이건 재밌어 들어요. 이거 한번 해봅시다. 당연히 우리 무기 바꿀 수 있어요. 위험하다. 오케이, 이거는 좋은지 모르겠어. 특히 도탄 탄약도 있으니까 그 조합이 좀 나이스. 누가 남았어? 나이스. 빨리 나가야 돼. 저도 그냥 데미지 당한지 잘 모르겠어. 나이스. 나가자. 빨리.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왜 갑자기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을까? 누가 남아있는데? 예. 오케이. 이 무기는 그다지 마음에 안 들어요. 전 샷건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좀 더 재미있어요. 계속 갑시다. 업그레이드 좀 더 많이 받고 싶어요. 나이스. 문이 어디야? 어디? 왜?
데미지 받았는데? 아, 리코 샷건. 오, 여러분 샷건 써봅시다. 샷건 최고죠. 오, 더블 샷건. 나이스. 오, 느낌 좋긴. 느낌 좋아요. 느낌. 오, 그 도탄 탄약은 우리한테 또 데미지 강한 데미지 하는데 위험하다. 거의 죽었네. 지혜전 하자. 어, 이건 지혜전 하면 안 돼.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위험하다. 아! 나이스. 잘했어. 여러분 한번 댓글에 알려주세요. 이 게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 이거 진짜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처음으로 제 채널에 오셨으면 한번 댓글을 남겨주시고, 그리고 뭐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여러 가지 게임, 어허, 여러 가지 게임을 그냥 이제 커뮤니티에게 보여주고, 가끔 데스니가 RNG 영상도 만들고, 그냥 전 대부분 게임은 그냥 이런 FPS 게임 제 커뮤니티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게임에 관심 있으면, 아니면 RPG 게임에 관심 있으면, 아니면 인디 게임에 관심 있으면 그냥 한번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건 진짜 제 채널 상승하기에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여러분 또 그랬니 게임방이에요. 그리고 저는 게임하면서 한국어를 연습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것은 그냥 이런 이런 어려운 게임하면서 그냥 한국어 말하는 것이에요. 그건 Less room, no damage from explosion. 아, 데미지 증가합시다. 해봅시다. 오케이, 계속 가자. 우리 할 수 있어요. 오, 얘는 무서운데? 거의 죽었는데? 가자. 빨리 나가. 나이스. 얘는 좀 위험해요. 얘는 너무 빨리 다가와서. 가자. 어, 또 죽었다. 리부트 합시다.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BP. 나이스. 조준 필리어가 왜 있는지 아직 그다지 몰라요. 굳이. 나이스. 죽어. 다행이다. 계속 가자. 와! 입구가 어디야? 아, 입구 아니라 출구. 출구 어디야?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댓글에 알려주세요. 그냥 최근에 무슨 고전 스타일 FPS가 있는지, 그거 뭐 추천할 수 있는 게임이 있는지 그거 한번 알려주세요. What choice? HP 더 천천히 떨어져요. 좋습니다. 나이스. 오, 왜? 저는 끊임없이 앞으로 가고 있어요. 어, 전 그거는 혹시 그 안 좋은 이펙트. 저는 WSD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전 저 앞으로 가고 있어요. 이거 좀 오케이. 이거는 좀 어려워요. 나이스. 저는 그 악효과 그 잔점 한번 읽었어요. 아이고. 오케이. 알 수 있어요. 한 번 다시 우리 좋은 업그레이드 받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이는 아마 3샷 필요하네.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다 3샷 필요한가? 하나, 둘. 아니, 얘는 두 번만. 정밀샷이 있는지 잘... 네, 잘 모르겠어요. 나이스. 오, 적들이 그냥 친구적인 프렌디 파이어 한 그룹 어떻게 불어요? HP? 오, 그거 좋아요. 우리 적을 잡을 때 HP 더 많이 돌아봤지만 제자전 하면 데미지 얻어요. 오케이. 그거는 좀
이건 좀 안 좋은데. 빨리 빨리 나가. 나이스 나이스. 빡 빡 빡. 오오 이 오오. 저는 왜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아 우리 또 죽었네. 근데 이거는 진짜 약간 중독된 게임인가 중독 게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마음에 든 점은 리스타트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기다릴 시간이 많이 없어요. 저는 다만 기마 쓰기가 어려워서 아직 그 휘핏 버튼 제대로 누르는 것이 못해요. 오, 나이스. 나갑시다. 업그레이드 좋은 거 주세요. 오케이. 우리 30%도 빠르지만 적들이 HP가 더 많아요. 안 좋은데. 이거는 단점밖에 없는데. 이거는 방해 덜 있지만 10% 확률로 적을 잡 적을 적에게 쏘면 적이 헬스 돌아받아요. 오케이. 이거 막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았어요. 아 얘는 진짜 헬스 꺼져. 얘 너무 쉽게 다가와서 좀 위험하다. 나이스. 조준럭이 필요합니다. 다행이다. 나이스. 그리고 아트 스타일 마음에 들어요. 약간 픽셀 그래픽과 3D 그래픽 합치면서 참 이쁘게 생겼어요. 플레이어 오라. 이거 뭔지 몰라요. 한번 써봅시다. 같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봅시다. 오! 적들이 갑자기 송초고 있어. 다행이다. 근데 거의 죽었네. 어어. 허. 와! 갑자기 거의 밟아줬어. 밟아지지 않는 맞는 말인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무서워요. 그런 식으로 죽고 싶은 것이 아니야. 나이스. 아이언. 어? 슬라이더. 나이스. 오. 이거 좀 싫어하는데? 어이없어. 슬라이딩 죽었어? 나이스. 어? 뭐한테 데미지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SMG 새로운 무기. 근데 근데 적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럼. 오 마음에 들어요. 오 좋은 점은 재장성 속도까지 참 빨라요. 나이스. 근데 적들이 진짜 많이 있네. 위험하다. 어디로 갈까? 당신 죽어. 당신 죽어. 아! 나이스. 출국이 어디야? 우리 할 수 있어. 아! 진짜. 반응 속도가 너무 짧아요. 나이가 많아서 반응 속도가 더 없어요. 게임. 오! 오! 점프 할 수 있었는데? 버스가 있을까? 전 그거 참 궁금한데. 오오.
사라져 사라져. 나이스. 크릿 찬스. 소 블레이드 스피니런. 이건 뭐예요? 이거 이상해 들어요. 아직 적들이 너무 가까이 오면 오케이 지금은 어려워졌어요. 갑자기 진짜 애들이 엄청 많은데 문이 여기 있어? 오케이 계속 가자. 전 진짜 마음에 드는 것은 이 무기가 제잘 컨서트가 빨라서 진짜 좋아요. 나이스 잘했어. 계속 가자. 어디로 가야 돼? 나이스 나이스. 그리고 룸 클리어드. 하하하. 스피드 단점이 없어서 좋아요. 오 얘는 참 크네. 오케이 후. 아 거기 누가 있어. 거기 누가 인정 났어. 아 거기 또 어이없네. 오케이 잘. 에? 여전히 누가 있는데 어디야? 거기 났어. 거기였구나.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점프. 헤헤헤헤. 피피했어요. 피피했어요. 오, 이 다시 무슨 근거 있네. 얘는 좀 무서워 보이는데. 다가오지 마. 나이스. 잘 됐어. 이건 뭐야 도대체? 나이스. 오! 그거 봤어요? 거의 죽었어. 로우 그래비티? 점프가 더 잘해 지금? 오! 전 지금 점프 엄청 잘할 수 있네. 어, 그냥 재미있는 특성이 엄청 많은데? 그리고 네,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 게임은 그냥 8월 25일부터 Steam Early Access에 있을 거예요. 전 이 게임 그냥 개발자한테 받았어요. 그냥 한번 여러분 보여주려고. 점프 너무 많이 쎄. 잠깐만! 아! 나가고 쉬어야 돼! 그리고 전 이 게임 마음에 들어요. 어렵고 재밌는 빌드도 많이 쓰인 것 같고 그래픽도 좋고 그리고 Early Access 중이어서 그냥 추가된 컨텐츠 많이 있을 듯. 보통 그렇죠. 우리야 죽어. 누가 남아있나? 아 거기 누가 남았어. 근데 넌 저 너무 잘해. 다만 점프. 오 열 사람만 저보다도 빨라요. 여러분 열 사람만.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